여우락 페스티벌 이후에 재공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또 심지어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있었었고, 근데 해외에서 공연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말로 된 민요다 보니까 이렇게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될지 좀 걱정이긴 한데, 해외에서 공연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그거를 리처드 씨가 네. 아, 그 리처드. 진짜 저희가 이제 좀 해외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것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뭐 네. 아프리카까지는 가봤는데 와. 저희가 느꼈던 게 한 가지가 네. 있습니다. 이 한국 남자가 먹혀 들어가요. 남녀노소 남녀노소 없이 굉장히 미국적인 말을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네, 진짜 먹혀 들어요.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외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네. 그때 네. 우리 버클리 특히 공연했을 때는 정말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어요. 그 극장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그 역사가 있는 극장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항상 그 극장에 오셔서 새로운 공연들을 보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엄청 먹으셔서 우리 공연이 뭔지 모르시고 오셨는데 저희도 와, 이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자신감이 정말 생겨서 네, 네. 그 다음 페스티벌들은 네, 정말 뭐 언어가 거의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 하나도 못 알아듣는 가사를 갖고 어떻게 이걸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하니까 Music is universal language 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느꼈던 네. 게 이 한국 남자는 전 세계에 네. 어느 무대든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네. 자신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다 모든 분들이 잘하시니까요. 네. 그래, 리차드 형이 그 해외에 나가면 그 딱 요소 요소를 딱 잡아서 그 곡마다 설명을 되게 잘해줘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곡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아무래도 그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는 완전 다른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곡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설명을 듣고 그 곡을 들으면 되게 더 신기하게 듣고 맞아요. 약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가 네. 그 외국에서 살았던 그 마인드가 있어서 네. 오히려 그쪽 분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그렇죠. 네, 설명해 주니까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네. 처음에 리차드 로시가 우리 페리드가 국악 프로젝트를 처음 하자고 했을 때 네. 진짜 반대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이춘희 선생님 네. 누구 음원을 너 들어봐라고 보내줬는데 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고. 감동을 못 느끼는 거죠. 전혀 나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전혀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한국어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네, 느낄 그 수 있는 음악에 대해서 정말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딱 같이 한번 하고 나서 박수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민요는 우리나라의 노동요였고 네. 블루스, 그러니까 재즈의 그 근원은 또 노동요의 네. 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곡을 설명해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리차드 로가 지금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외국 사람들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